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게시했는데요. 이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민 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부산지법은 4월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기재, 위조표창장 제출 등을 들어 조민 씨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는데요. 고려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8월 10일 오후 2시 서울 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고려대 입학 취소 처리심 의원회는 지난해 2022년 2월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는데요. 조민 씨가 소송을 취하하게 된다면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됩니다.